와, 벌써 아홉 번째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부님의 수제자 예, 풍류당 10년이 넘었다고 하시는 우리 상군 예, 손성렬님 음식을 차리는데 어서 음식 차려서 우리 먹읍시다. 어서 나오십시오. 내가 전신발 세워서 잘했었어. 아마 내년에. 네 다음번엔 저 대신 북을 치실 분이 이 속에 꼭 나오시길 좋겠어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예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점잖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보라 흥보야. 예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레미가 용대였구나. 흥보 마누라는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재리난디 음식을 재리난디 안성육이 통영칠 터는 수저 구리저 진리서리 수무리듯 주르르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오적판 대모양 각 당화 설기설기성 내기버트 정적편 소르르역거 삼피떡과 병과진 정생정독 초락산저구찜처 양획간 천엽봉파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 잡배기며 인상채도라지 채낙지연포 콩기름에 젖은 양념 모아도 산채고사리 수근 미나리 녹두채 반난장국 두루루루 들여붓고 청동화로 백탄수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툭툭 깨여 딱지를 띄고 길게 내리어 부끄럽다 연겠지 오도독 부도독 매초리 땅 뜨거운 니세저 말 나무 절을 들어라 고기 한 점 덮밥 집어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풍덩 들이쳐 이렇게 걸게 장만하여 환상철을 사랑으로 내려갔겄다 강화주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시숙님 팍주 남아 약주 한잔 드시지 제수가 술을 권하거든 그대로 점잖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보라 응모야 예. 너는 내 형제지가 아니라 내 속을 잘 알지 나는 남의 소 대상에 가도 권주가 없이는 술 잘 안 먹는다 그러니 니게 집 곱게 꾸민 김에 권주권 한 번씩 씻겨! 왠지! 흥부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들었던 술잔을 공중으로 빼던지며 여보시오 시수
가만히 있어 천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엄동설한 쉬운 날에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당하여 나오던 일을 박석에 들어도 못 잊겠소. 마지막 장식해 주셨어요. 예. 아무래도 북친은 그 힘을 안 뺐더라면 좀 더 멋있는 소리 나왔을 거예요. 북친은 다음에는 우리가 힘을 길러서 고수를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섭외를 해야 돼요.